아, 감사합니다. 방송이 지금 많이 튕기죠. 예. 이게 집에서 방송할 때랑 여기서 방송할 때랑 예, 리방을 할 수밖에 없어.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집에 올라가면 LTE가 안 터지고 와이파이로 해야 되고 여기로 나오면 LTE로 해야 되는데 그거 바꾸는 동안 튕겨요. 무조건 튕깁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리방을 해야 돼. 역시 될 줄 알아 안 될 줄 알고는 있었는데 역시나 안 되네요. 근데 이거 케이크 사가지고 어디서 먹어야 되지? 그게 문제인데. 아, 그 라이터도 하나 가져올 거야. 초에다 불 붙여야 되는데. 네. 집 자체가 좀 방송하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집 자체가 방송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산 가면은 제가 볼 때 모기 엄청 뜯겨가지고 죽을걸요, 저. 모기한테 헌혈 오지게 해야 될 겁니다. 차라리 겨울에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이런 날씨에 올라가면은 모기의 밥이 되기 딱 좋죠. 모기 밥이 되기 딱 좋아. 도덕산.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오늘 개인 방송 그 뭐냐 열혈 신검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생일 기분 내게끔 케이크나 하나 사서 먹으려고요. 게임 방송은 내일부터 할게요. 요즘 빠바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있다고요? 아 진짜요? 파리바게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좀 큰데 가야 되죠, 큰데. 네. 큰데로 가야 되죠. 아, 네, 한근두근님 생일,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네, 태어난 날이라도 이렇게, 태어난 날이라고 이렇게 또, 네, 파수분들이 챙겨주는 거 보니까 정말 아직 세상은, 네. 아직 카카오는 죽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카카오나 트위치나 유튜브나, 네. 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생일 축하해준다고 얘기해주니까, 네. 아직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네. 살만한가 봐요. 산양신화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산양신화님, 아, 아까 전에도 주셨는데, 네. 어휴, 산양신화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군. 네. 맞아요. 네. 이제 29세여가지고, 이제, 만으로 이제 28이죠? 만으로 28? 네. 만으로 28이 됐어요, 이제. 그거는 좀 아쉽네요. 네. 만으로 28. 이제 만 나이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막 29살이라고 안 하고, 이제부터는 만 나이로 28로 할게요. 만 28살 마음으로. 만 28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러셔라 버렸으니, 아, 감사합니다. 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웃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는 안 망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봐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봐주면 망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봐주면 망하지 않아요. 네. 내년에도 20대. 네, 맞아요. 내년에도 20대요. 만 28살. 마음으로 기억해주세요, 이제. 만 28살 마모. 아, 마모 생일쿠키 여기 있어. 던질게. 잘 받아. 아, 받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 빨리 던져주세요. 빨리 던져주세요. 받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이, 오이. 빨리 던지라고. 만으로 따지는 건 일본식이라고요? 우리나라만 만으로 안 따지고 나머지는 다 만으로 따지지 않아요? 네. 와문이 한국 사람이면은 만으로 따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한국이어도 만으로 따지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에? 네. 얍! 던지신 거예요 설마 지금? 입으로 받을까요 입으로? 우리나라 서른 살은 현실 나이로 잡지 만으로 안 잡는다고요? 그죠 그죠.
이분은 외국 사람이라 괜찮다고요? 어허. 아, 리바 하면서 카톡 봤어야 되는데. 아, 카톡 보는 거 깜빡했다. 아, 카톡 봤어야 되는데. 카톡 보는 거 깜빡했다. 아. 지금 카톡 볼 수가 없는데. 그거. 아, 조금 아쉽네. 카톡 봤어야 되는데. 자,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볼게요. 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송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겠습니다. 네. 기억해 뒀다가 바로 볼게요. 니용징이라? 지금 근데 네, 이것저것 갑자기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지금 갑자기 네, 바빠져가지고. 아, 근데 날씨 확실히 추워졌다. 이제 밖에 나가면 춥네요. 아까 그냥 이거 잠바 안 입고 나갔다가 아까 튕겼을 때 잠바 안 입고 나갔다가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밖에 딱 나가자마자 와 씨 미쳤네 이거. 이러다가 내가 방송하다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빠르게 잠바 입고 왔습니다. 지금 잠바 입고 나왔어요. 얇은 거라도 하나 입고 나왔어요. 바지는 갈아입을 틈이 없어가지고 지금 밑에는 이렇게 입었는데 위에는 그래도 잠바라도 하나 걸쳤어요. 잠바 하나 걸쳤습니다. 제가 원래 몸이 좀 핫한 몸이어가지고 몸이 뜨끈뜨끈해요 원래부터.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버틸 수 있어요. 걸어 다니면 충분하게 버틸 수 있어요. 조금 춥네. 조금 추워. 걸어다니면 충분해요. 진짜 내가 오늘 그것만 됐으면은 뭐였지? 터프 방송만 됐으면 진짜 네, 저기 헌팅포차 같은 데 가가지고 헌팅포차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진짜 헌팅 한번 해봤을 텐데 진짜로 혼자서. 네, 네, 토프가 안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아쉽다. 하고 싶었는데. 헌팅 포차 가가지고 헌팅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토프가 안 켜져가지고, 토프만 켜주면 제가 헌팅 했을 거거든요. 네. 아, 생일날 트라우마를 만들지 말죠. 좋은 생일 보냅시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생일인데 같이 생일 축하해줄 친구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저랑 좀 같이 저 좀 네, 축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왠지 먹힐 것 같은데. 네. 주먹 한 대 빌려도 될까요? 생일빵이 필요하더군요. 생일빵이 필요하다고요? 보이지 말라고요? 나 카카오 명함 건네주면서 저 사실 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죽는 병이에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부탁인데 제발 저랑 같이 놀아주실래요 하고 그럼 쪽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네. 일단은 파리바게트 집 바로 밑에도 있는데 거기는 작아요. 그래서 좀 먼데 가가지고 저기 가서 먹으려고. 저기 여기 보면은 베이커리 엄청 많아요. 경찰서 옆에 저쪽에도 저쪽에 뜨레쥬르였나? 뜨레쥬르 있고 그리고 저쪽에 파리바게트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네. 그쪽 중에 한 군데 둘러가지고 사면 되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보진 않았는데 알려주더라고요. 네. 조커 본 사람이 알려줬어요. 막 그렇게 웃는다고.
조커 재밌습니까? 자, 여기로 이렇게. 조커 못 봤어요? 조커 보고 싶다. 히어로 영화 생각하고 보면 재미없다고요? 아, 여친 만들어 가서, 여친 만들어서 다, 같이 조커 보고 싶다. 여친 만들어가지고 같이 조커 보고 싶네요. 좋은 연기하는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그라샤 라버스님, 쿠키 언제 던져주실 거예요? 쿠키 주신다면서요? 주시는 거 아니었어?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뭐냐. 저희, 쿠키래. 그거 뭐냐. 케이크 사가지고, 카페 같은 데서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가면, 가서, 네, 까놓고 먹으려고 하면, 당연히 뭐라 하겠지? 방면까지 쿠키 날렸다고요. 저 받지 못했는데요. 그 받는 사람 이름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아, 투썸 가서 거기 케이크를 사야 된다고요? 그런데 케이크 맛없지 않아? 케이크는 역시 빵집에서 사야지. 그런데 광명 경찰서 앞입니다. 경찰서. 커피만 한 잔 주문하면은 먹어도 상관없지 않아? 들어가서 자수하자고요? 쿠키 신영환이라고 적었으면 안 될 텐데. 신명환인데, 명환. 영환 아니고 명환이에요, 명환. 외부 음식 금지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밖에서 먹어야겠네. 밖에서 조촐하게, 네, 차려가지고 먹어야겠네. 여기 뭐냐, 라이터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은, 네, 일진들한테 라이터 빌리는 컨텐츠 한번 할까요? 저 오늘 생일인데, 초를 켜야 되는데, 초를 킬 라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학생들? 혹시 라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니? 나 잠깐만 쓸게. 그거 뭐야? 하나 라이프 에셋. 대박 기원 썸앤썸 오픈 축하합니다. 아, 썸앤썸 노래방. 아, 여기 오픈했다고요. 축하한다고. 아. 아하. 노래방 오픈했다고 축하한 거예요. 여고생 라이터 빌리기 하자고요? 일진들한테 라이터 빌리겠다고 혼날 것 같은데. 생일 축하한다고 한 갖다 놨다고. 여기도 오픈했나 본데? 여기 뭐 있네? 네, 저 케이크 먹으러 갑니다. 케이크 사러 가요, 케이크 사러. 유고 클럽.
나와야 되는데. 네, 69세 이상만 출입이에요. 어우. 포차 천국.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맛있게 취하는 천국. 치밥의 원조 포차. 포차 천국 치밥. 아, 여기는 진짜 다 그거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뭐야? 포차. 여기도 포차. 여기도 포차. 저기도 포차인가? 이자카야네 저기는. 호텔도 있고. 아, 탄둥이는 팔로우 감사합니다. 빠바 가시나요? 아니면은 뚜레쥬르가 나을까요? 빠바가 나을까요? 일단은 네, 빠바를 갈까요? 저 빠바 갈까 생각 중인데 지금. 아니 저기 그 뭐냐 주재근 베이커리라고 있거든. 주재근 베이커리 거기를 갈까? 주재근 베이커리 거기도 크거든요. 주재근으로 갈까? 빠바가 나아요? 빠밤. 안에 먹을 때 있는 곳으로 가라고. 둘 다 먹을 때는 있을 거예요 아마. 빠바나 뚜레쥬르면 투썸 가는 게 낫다고요? 투썸이 나아요? 용식이 베이커리 이런 데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없어요. 촬영 되는 곳으로 가자. 네, 촬영 되는 곳으로 가야 돼. 일단. 아니면 뭐 네,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지 안 되면. 투썸 플레이스 있네 여기. 네, 투썸 플레이스에서 먹을까요? 여기 투썸 플레이스 있네. 투썸 플레이스? 네. 여기서 먹을까? 에? 왜 생일날 망시 안 만나냐고? 생일날 망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커피베이 나가자고요? 커피베이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이쪽엔 커피베이 없을걸요? 시장 족발. 방금 전에 쿡방 했어요, 쿡방. 쿡방하고, 아, 근데 오늘 계속, 네, 방송이 튕겨가지고, 벌써 세 번이나 리방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야방하면 무조건 리방을 한번 해야 돼. 네, 한 번만 아니에요. 파리바게트, 여기죠? 우효! 아, 여기서 먹으면 좀 부담되겠는데? 매일 저녁 최대 20% 혜택이야? 앞에 수제 케이크집 있다고요? 어디요? 어디? 어우, 망시 원 플러스 원이라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여기 수제 케이크집 있다고? 나 수제 케이크집을 못 봤는데? 맛있는 게 있을까? 국방여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 노래지? 망신은 와모가 오늘 자기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 아, 와모가 오늘 자기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망신 오라고 하면은, 네, 오라고 하면 오면 되지. 네.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네. 오고 싶으면 오라고 그래요. 저 만나서 할 얘기 있어요. 네. 만나서 할 얘기 있습니다. 네. 방송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방송 끄고 나서 할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사촌간 볼빨기? 망시한테 얘기하세요. 네. 철산으로 오라고.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베라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제가 볼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별로예요. 그냥 케이크 먹는 게 더 맛있어. 예, 예. 나를 움직이네. 망시 보고 혈산으로 조커 분장하고 오라고 아무가 시켰다고 말했다고요? 조커 분장 말고 그냥 오라고. 조커 분장 말고 그냥 오라고. 오는 거 바라는 거 확실한 거예요? 예. 네. 망시가 오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예. 네. 불러달라고 얘기했어? 그게 확실하면은 와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데 선날했으면은 네. 혼내주려고. 어, 여기 뭐 하는데? 여기 뭐 버스킹 하는데 버스킹? 망시 키 2m에요 2m. 망시 키 2m에요 저번에 버스 타는데 버스에 머리가 그냥 버스 천장에 머리가 닿아가지고 부딪히더라고요. 와우. 저거 뭐지? 트럼펫인가? 와, 색소폰. 색소폰. 색소폰 동호회래요. 색소폰. 어, 진짜 온대요. 오면은 기다리고 아니면은 그냥 빨리 사러 가고. 네. 여기 앉아서 기다릴까? 그러면 어디 앉아서 기다릴까? 아이스크림 빨면서 기다릴까요?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빨면서 기다리자. 맥도날드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기다릴게요. 네, 저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미역국 혼자서 셀프로 만들어서 먹었어요. 미역국 셀프로 혼자서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국방 한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네, 케이크 먹자 그래가지고 케이크 사러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콘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콘이 700원이야 예전에 먹을 때 300원이었는데 많이 비싸졌다.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안 먹어요. 그냥 케이크 먹으려고. 그냥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케이크가 아니잖아. 그냥 케이크 먹으려고. 얘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나올 생각 없어요? 아니, 그러면 됐다 하면 내가 만약에 그래 여기 왜? 여기 괜히 들어왔네. 여기 공룡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자유로운 생활을 했으면 나도 방탕할 수도 있어. 3단 케이크로 먹을 거냐고요? 아니요, 아까 전에 뭐냐 미역국이랑 먹고 와가지고 네, 저는 초코 케이크 먹고 싶어요. 초코 케이크. 야, 이 시간에 나오니까 사람 엄청 많다.
앞에서 버스킹 하고 있어요 지금. 카톡 좀 그만 보내라고요? 왜요? 에무새님한테 카톡 보내고 있어요? 러블리 초코 제일 무난하다고요? 아, 그래요? 이거 먹고 갑시다. 그러면 이거 먹고. 어제 에무새님 들어왔으면은 에무새님 그거 뭐냐 후원한 거 그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에무새님 어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제 개미맨 엄청 재밌는 개미맨 했었는데 디아블로 죽고 디아블로 바바리안 죽고 개미맨 원투 켜놨는데 섹시하다고요? 아 이거 누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냄새나. 남자든 여자든 네, 시청자죠?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 여기에 여자가 있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 다 뭐 저하고 사귈 것도 아니고 근데 여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여 김나도 후원하니까 조리돌림이나 당하고 악질놈들이랑 짜고선 단두대놓고서 모욕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에무새님 제가 그러면은 요즘에 지금 요즘 보니까 AD 분들이 요즘에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AD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 방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요즘에 AD 분들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다 어디 출가했나 봐요. 제 방에서 욕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네, 좀 쳐내야 되는데 지금 네, 그거 제 방송 네, 꾸준히 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들 바쁜가 봐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도님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아, 그러잖아 버러스님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요즘 AD들 좀 새로 고용해야 돼. 네, 아들들 좀 새로 고용해야 됩니다. 아들들이 안 들어와. 다 태업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줬던 아들들 다 지금 태업하고 있어, 지금. 다들 나몰라라고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네, AD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지금 모바일 방송하면서 강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 월급을 안 줘서 AD 탈주했다고요? AD 월급제 아니에요. 월급제 아니고 아들 말고 어썸디그 해달라고? 오, 네, 좀 거시기 한데. 네. 아, 그거 다섯 명으로 하면은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가지고, 네, 막, 네, 다 그냥 책임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열 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뭐냐, 강퇴하는, 저 책임주는 거 열 명으로 해놓은 게, 아이디 막 여러 개 만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책임 막 다 걸고, 아무나 막 다 걸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막아놨었는데, PC로 할 때는 안 되게 막아놨거든요? PC로 할 때는 아마 안 되게 막아놨을 거예요. 근데 모바일은 제가 강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강퇴를 할 수 없으니까, 판민재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한참 루키 달고 이제 막 사람들 많이 볼 때, 네. 미친 어그로도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뭐냐, 시청자들이 신고해서 재판하는 거는 좀 웬만하면 피하려고 PC에서는 아마 안 켜놨을 거예요. 네. 지금 바뀌어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어, 하나, 아까 전에 망씨한테 말할 거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 뭐냐, 네, 농구 그냥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네, 망씨 부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안 한다고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토요일날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깰 자리가 아니구나. 아,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랜덤으로. 꽝여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야, 농구는 꼭 해라. 겉방보다 헐 다이어트 도움될 듯. 아,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저께 해보고 나서 느꼈잖아요. 네. 토요일날 해보고 나서 느꼈잖아요. 막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다이어트는 둘째치고 방송이 아예 안 돼. 제가 나가봤자 그냥 근데 네, 뭐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아닌 것 같아. 코스트코 회원이냐고요? 저요? 네, 코스트코 회원이죠. 보여드려요? 농구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에무새님, 쿠키 1500개 감사합니다. 와무우야, 생일 축하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이걸로 부족하지만 와, 만난 거 사먹고 그래.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시한 디모띠. 아, 감사합니다. 아, 에무새님, 와. 아, 아닙니다. 네. 뭐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쿠키를 한 개를 주든, 열 개를 주든, 백 개를 주든, 천 개를 주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저도 이제 그 뭐냐, 회사 생활 해봤고, 돈 다 벌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쿠키를 쏘시는 게 진짜 엄청나게 네, 큰 그 결단을 내리고 하는 건지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을 때마다, 네.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제가 또 정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다시 되돌려주고, 역조공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돌려주고, 오시면 다 사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물결표 고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지난 2개월간 나의 수익 반을 너에게 바친다. 예금이자. 여러분들 지금 제 바로 앞에 지금 일진들 지금 담배 피고 있어가지고 지금 살짝 네, 무섭거든요. 어떻게 하죠? 저 쳐다보고 있어요. 일진들 3명이 지금 담배 피면서 지금 야 지금 방송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좀 부담되네 지금. 살짝 부담돼. 담배 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진짜 부담된다 이건. 그냥 망신 있었으면 그냥 하지. 네. 아 괜찮아요. 아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커피 냄새 때문에 그런가요? 이상한 냄새 나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해산물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지? 망신아 보러 가자고요? 망시 내일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토트넘 우승시키기 중이에요? 축구하고 있어요? 저 근데 저번 달에 보니까 수익이 제가 오늘 그 뭐냐 얼마 전에 이제 해림님이랑 합방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문식이 형님하고 합방한 거는 이제 제가 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그분들 이제 그분들 다 가지고 저는 이제 수익 안 나눴거든요. 네,
혜림님하고 한 거는 이제 수익 나눠야 돼가지고 이제 쿠키 얼마 받았는지 좀 봤어요. 네. 좀 봤는데 제가 수익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열심히 그냥 방송하다가 그냥 보고 돈 모인 거 있으면 뽑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9월달에 보니까 9월달에 20만원 받았더라고요. 9월달 내내 방송해가지고 미친듯이 방송해가지고 20만원인 거 받았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살짝 충격받았어요. 네. 오늘 하루 동안 받은 거보다도 못 받았어요. 한달 동안. 네. 네, 그거 보고 살짝 충격 먹었습니다. 네. 보니까 그거 보고 살짝 충격 먹었어요. 네. 그 정도로 못 받을 줄 생각도 못했다. 네, 야방도 많이 하고 막 네, 게임방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게임방을 해야 돼요. 형 그때 거의 한 20만원 넘게 썼죠. 국방위원님 그때 하루 동안만 해서 20만원 넘게 썼을 거예요. 거의 20만원 가까이 썼을 거예요. 20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10만원. 그리고 택시 타고 막, 네, 과자 사고. 근데 그거 한 달 동안 번 게 2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25만원이었나? 25만원? 25만원 받았나 그랬고요. 아, 나도님 온다고요? 지금 여기? 여기 온대요? 그래가지고. 와, 그거 보고. 진짜 큰일 났겠다. 진짜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제 방에 있던 에스트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도 진짜 네, 정말 고마운 게 제가 예전에 대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에스트님이 태워가지고 이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고마워가지고 그 뭐였지? 주유할 때 쓰는 이제 기름값이랑 이런 것도 이제 다 네, 내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사주고 이랬어요. 네, 다 사주고 그리고 고맙다고 제가 치킨 그 뭐냐 기프티콘으로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형 힘든 거 아니까 괜찮다고 네,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솔직히 좀 감동했습니다. 네. 바로 네, 취소시키더라고요. 이거 받은 거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어제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특근 야근 계속했대요. 네,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특근 야근 계속했대요. 그래가지고, 형 힘든 거 아니까,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마워. 네, 나도님 AD에요. 네. 나도님 AD입니다. 김나도TV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아, 나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나도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제목 들어가 있으면. 아, 오이시, 안, 디모띠. 어우, 야, 이거. 어우, 야, 나도님 주신 쿠키 먹었다. 야, 체할 뻔했네. 네. 나도님이에요, 나도님. 네. 와, 감사합니다. 나도님한테 쿠키 받아보는 거, 네, 진짜 오랜만이네. 아, 감사합니다. 네, 나도님, 네, 나도님 빨리 네, 카카오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도님, 지금 보니까. 16일 남았다고 그랬었나? 그때? 16일인가요? 16일 남았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아직 영정당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나도님 돌아오면은, 네. 나도님 돌아오면은, 네, 가짜 아니고 진짜예요. 네. 나도님하고 저하고 몇 번이나 만났는데, 네. 당연히 AD 등록돼 있지. 영정 아니에요. 아, 복귀하면 바로 신고한다고요? 네, 30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10일이 남았어요, 10일. 벌써 10일이 남았어? 이제 금방 가겠네, 네. 복귀하는 순간 바로 못하게 해야겠다고요? 에이. 나도님도,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PD분들 중에 약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 PD분들을 이렇게 막, 네. 아, 저분은 나쁜 사람이고, 저분은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면은 무조건 환영할 겁니다. 그게 나도식 인사법이라고요? 아, 그게 밈이었던 거야? 그 영정 당하는 게 밈이에요, 밈? 영정 당하면 어차피 또 새로운 아이디 파서 올 거니까,
아, 그래가지고 나도님 더 유명하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네 일부러 영정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나도님 방송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악재들 다 쳐냈으면 좋겠어요. 욕하는 사람들 다 쳐냈으면 좋겠어 나는. 나도님이 욕하는 분들 다 쳐냈으면 좋겠어. 안쓰러워 내가. 나도형님 물론 네 물론 그리고 게임 실력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개못하잖아. 네. 네 그건 사실이니까. 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 안 하겠는데, 네. 인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님은 착하거든요. 네. 게임 개못하는데 게임방에서 곡창이 나. 제가 볼 때 나도님 그거 하면 될 것 같아. 저 여친과의 컨텐츠 해가지고 서울에서 한 달 동안 모텔 돌아다니면서 네. 강남에서 모텔에 있다가 저기 홍대 쪽에 이제 모텔에 있다가 막 신촌 쪽에 모텔에 있다가 막 이런 이렇게 모텔 투어 하면서 네 여친 만드는 컨텐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개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로 나도님 하면 진짜 네, 100% 응원합니다 그거 진짜로.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야방 전문 하면 진짜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님이 하면은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국토종주는 인정했다. 네. 네. 잘하는 게임, 네, 그거잖아요. 알베르까미님 쿠키 500개 감사합니다. 알베르까미님 쿠키 500개, 와. 생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알베르까미님 쿠키 50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씨! 안 기멋지. 옆에 사람이 미안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알베르까미님 요즘에 네, 향수였나 화장품이었나 화장품 사업 잘 돼가고 계시니까요. 화장품 연구하는 쪽에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연구였나? 네, 이시국의 김어째요. 네 이시국의 김어째하면 어쩌려고요? 나 할 거야. 저는 있어도 해요. 있어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는 시키면 다 해요. 네. 시키면 다 해요. 아, 사업은 아니고 월급쟁이. 네, 월급쟁이. 네. 이방인 10번 읽었다고요, 이방인? 안 기분 좋아로. 아, 그때는 한글날 때. 한글날 때는 제가, 네. 한글날이었나? 한글날이었나? 광복절이었나? 뭐, 그때는, 네, 제가 안 기분 좋아. 아니요, 저도 진짜 여러분 진짜 간장 샤워 됐으면 난 진짜 간장 한번 뿌렸을 텐데 진짜로 진짜 너무 아쉬워요. 간장이나 막 네 간장이나 아니면 막 뭐 된장도 좋고. 아 이방인이 아베르까이빙을 쓴 소설이라고요. 철구처럼 진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밀가루 이런 거 한번 해볼 생각 있는데. 네. 솔직히 이 방송 플랫폼이 네, 제 능력을 받쳐주질 않네요. 솔직히 이런 거 진짜 미친 짓 할 생각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미친 짓 할 생각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유명해지면 좋으니까 네, 그런 짓 할 생각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네, 카카오나 트위치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네,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장 뿌리면 바로 정지. 오 에스타 안녕. 강냉이 튀기러 가자고요. 팝콘이나 유튜브에선 가능하대요. 예. 팝콘이나 유튜브에선 가능하답니다. 근데 팝콘은 안 갈 거예요. 네. 팝콘은 안 갈 겁니다. 팝콘 진짜 거기 보니까 진짜 무서운 형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 여자 방송인들 말고 남자 방송인들 방송 보면은 다 막 온몸에 막 문신이 막 이러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줄담배 피고 막 네 마 형님 안녕 그러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거 진짜 막 조폭 같아요 조폭. 네 그러니까 막장 방송들 엄청 많아요. 무서워 네.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낄끼빠빠라고 해가지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팝콘 보니까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무서워요 진짜로. 네. 좀 무서워요. 네, 진짜 빠꾸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요. 파카와 희망은 마법밖에 없다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는 게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 재밌는 게임, 네, 국산 똥게임 막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많은 재미 선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재밌게 지켜봐주시고, 카카오 망하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네, 카카오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트위치로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트위치로 떠나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고민 많이 돼요. 네,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고민이 진짜 확 들었던 게, 저번에 혜림님하고 이제 합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쿠키 나눠야 돼가지고 쿠키 수익 얼마지 하고, 네, 봤는데 쿠키 수익 얼마인지 하고 봤는데 9월달에 25만원 받았더라고요. 9월달에 2500개 받았어요. 2500개 9월 한 달 동안 진짜 거의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쉴 때도 있었어요. 네, 거의 9월에 방송 다 했거든요. 9월에 방송 다 했는데 3일인가 쉬었나? 그랬을 거예요. 3일인가 쉬었는데 9월 내내 3일 쉬었나 그랬는데, 네, 그 하하이유님 전주 이제 만나러 전주 내려갈 때 하루에 20만원 넘게 썼거든요. 근데 네, 한 달 동안 25만원 벌었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네, 살짝 충격받아가지고 나 이거 방송 이렇게 계속 해도 괜찮은 건가? 네, 이 생각 좀 했었거든요. 유튜브는 지금 돈 안 돼요.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 계정이 두 번이나 터져가지고 이제 수익이 안 나요. 아예 유튜브 계정이 두 번이나 터져가지고 수익이 안 납니다. 유튜브는 원래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씩 꼬박꼬박 나왔거든요. 제가 영상 자체는 많이 올려놔가지고 조회수는 적어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수익이 나가지고 많이 나오면 20만원 정도, 그리고 보통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달마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치킨 사 먹을 정도 돈, 이제 군것질 해 먹을 정도 돈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그 계정이 터져버리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 네. 저 진짜 눈물이 안 흘리, 눈물 안 흘리는데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네. 네, 맞아요. 유튜브 이제 구독자 1000명. 네. 아, 그 진구지삽으로 제가 재밌게 하던 게임이어가지고 게임 나오자마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게임 나온 날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3시인가? 네, 그때 보니까 도현성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현성님이 그 뭐냐 신작으로 진구지삽으로 하고 있길래 저도 빨리 시작해야겠다고 진구지삽으로 사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냥 결제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똥겜이어가지고 그 제작사가 유튜브 송출을 금지한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첫날에 해가지고 엔딩을 다 봤거든요. 엔딩 다 보고 올렸는데, 네, 그것 때문에 경고를 두 번 받고, 네, 도네이션, 그거 뭐냐, 무슨, 그 안녕하세요법 있잖아요. 안녕하세요법 받아치기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엔딩곡인가? 네, 그거를 갖다 도네를 받았는데, 그때 노가다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틀어놓고, 그냥 막 보면서 춤추면서 따라하다가, 네, 그거를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실수로. 그것 때문에 경고 두 번 받고 이래가지고, 경고 네 번이 누적돼가지고, 계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그 기사 보자마자 그 뭐냐 진구지삽으로 기사 있잖아요. 그 이제 유튜브에다 업로드 하지 말라 기사 보자마자 바로 내렸는데 근데 이미 걸렸더라고요. 이미 경고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고 두 번 받아가지고 90일 지나고 나면 그 경고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경고 사라지기 5일 남겨놓고 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날라갔어요. 이 노래 약간 제 삶을 대변하는 노래 같은데? 매일이 일요일이래요. 네. 나도 매일이 일요일인데? 네, 맞아요. 구독자도 원래 2,000명 있었어요. 근데 다 날라갔어요. 지금. 네, 다 날라갔어요. 이제 복구도 못해요. 복구 자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려면 좀 길거든요? 설명하려면 긴데, 네, 유튜브 2,000명이어가지고 수익도 났었고, 네, 그 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이제 녹스나 코만도스, 이제 스피드런 한 거 있잖아요. 녹스, 코만도스, 뭐, 네, 그 화랑의 검, 노다이, 아니면 뭐, 네, 그런 이제 스피드런 하는 거 있잖아요. 스피드런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스카이림 같은 경우도 사람들 많이 보고 이랬는데, 네. 그게 다 날라가 버렸어요. 네. 그게 다 날라가 버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돈이 나왔는데, 네. 록스 영상이 진짜 레전드였는데, 네. 그게 다 날라갔습니다. 네. 네. 국내 록스 영상 중에 제가 조회수 제일 많았어요. 네. 스피드런한 거. 1시간 9분 클리어? 네. 그거 한 거, 그게 가장 많았었는데, 그거 날라가 버리고. 공부 게임 했던 것도 네 많이 있었는데. 에무새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사이렌 2는 언제 할 건데? 아, 에무새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군. 사이렌 2는 그 뭐냐 시청자분이든 아니면은 그 뭐냐 문시경님 있잖아요. 문시경님이 이제 캠프의 사장님이라고 이제 그 게임 뭐냐 플레이스테이션 사장님을 이제 그 뭐냐 뭐 이제 게임 이제 사고 파는 이제 사장님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접 구해가지고 실기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실기로. 네. 그러니까 에밀로는 못 돌려요. 그게 제가 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시청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코코용님 감사합니다. 하스들 나 사랑해. 네. 그 사이렌 2 하면 시청자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사이렌 2가 에밀로는 잘 안 돼요. 구동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걸 하려면은 실기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호콩님 방송하십니까? 아, 아버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려다가 욕했다고요? 아이, 반달곤탱이님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사러 가야겠다 이제. 빨리 사러 갑시다. 지금 이제 시간 없다. 제피요? 네, 제피 재밌죠. 가자고. 가끔 들어와가지고 웃다가 잠드는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 거죠. 모나크도 재밌었다고요? 니우스님 쿠키 500개 감사합니다. 가엽슨 와무우에게 후원을. 오. 리스님 쿠키 500개 감사합니다. 우효! 초록히다세! 아, 리스님 쿠키 50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씨! 안 기모띠! 으아! 내가 광명의 와무다! 나 생일이라고, 이 자식들아. 아, 위에도 생일인 PD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소리 크게 지른 거 아니야? 내일도 생일 하자고요? 아, 다행이에요. 어그로 안 끌려서 다행이네요. 네. 아까 일진들이 삥 뜯을라. 아, 상관없어요. 우리 파수들이 신고해주겠지. 여기 바로 옆에 경찰서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바로 옆에 경찰서 있어요. 바로 옆에 경찰서. 삥 뜯으려고 하면은, 네. 저기, 여러분 저 뒤에 지금 아저씨 보이시죠? 저 뒤에 계신 아저씨 보이시죠? 네. 방금 전에 아까 전에 회색 옷 입던 아저씨. 저런 아저씨들이 이제, 네. 그 삐끼 하는 거, 삐끼. 네. 야, 오늘 앞만 한번 받고 가시죠? 예?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네, 하시는 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죠? 저런 분들입니다. 저분들이에요, 저분들. 여기다가 가방 같은 거 메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네. 네. 저는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이 좀 있는데요. 어떡하죠, 이거? 여기거든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로 갈까요? 뚜레쥬르로 갈까요, 여러분들? 네? 저도 그런 거 좀 네, 당해본 적 있는데 네, 제가 가진 않았어요. 네.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아모님한테 와서 저여서 그렇게 얘기한 건가? 이 친구 딱 봐도 모쏠이여가지고 어? 그래서 얘기한 건가? 뚜레쥬르 갈까요? 여기 파리바게트 갈까요? 뚜레쥬르도 요 앞이에요. 한번 볼까?
아니,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지.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먹지 뭐. 사가지고. 파리바게트는 올드한 느낌이라고? 여기서 이제 먹을 만한 거 있나 봅시다. 여기도 보고 뜨레쥬르도 보자.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일단 사진 말고 어디서 살지 네. 파리바게트도 둘러보고 뜨레쥬르 쪽도 둘러볼게요. 직원 아줌마입니다. 오후에 마카롱 모카 트래블러 뽀로로? 오호 봉주르 쇼콜라 이달의 신제품 이집트에 간 트래블러 뽀뽀로? 뽀뽀로가 아니고 뽀로로? 컬러풀 포레스트 투썸을 가요? 투썸에서 근데 케이크 팔아요? 리얼 캐럿 케이크 뭐야 저거? 나 74,000원인 줄 알았어. 초코에 빠진 마카롱 스트로 벨벳 치즈케이크 아 그래요. 케이크 특성화 카페예요. 일단 딴 데도 둘러봅시다. 하나 무조건 사야 되긴 하니까 일단 이제 보고 봅시다. 여기 몇 시까지예요? 3시까지요? 3시까지 한대요. 여기 투썸도 있어요. 투썸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투썸이 케이크 전문이었구나. 나 몰랐네. 근데 여기 인싸들 너무 많은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가도 되려나 모르겠네. 투썸 플레이스 네. 여긴데 오 케이크 오 아 여기 사람 없네 별로. 아 여기 케이크 파는구나. 아 여러분들 아까보다 가격이 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요? 잠깐만 응? 이렇게 작은데 가격이 다 3만원대네? 일단은 그 뚜레쥬르도 가볼게요. 뚜레쥬르도 가보자. 네, 딱 봐도 고급이긴 하네요. 네. 양이 적고 가격이 비싸네요. 그 일단은 파리바게트랑 거의 한 만원 정도씩 만원에서 한 6천원 정도씩 차이 나는 6천원에서 만원? 그 정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디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메뉴를 봐야 되니까 네. 뚜레쥬르도 한번 가서 볼게요. 뚜레쥬르는 어떨려나? 뚜레쥬르는 거의 들어가보질 않았거든요 제가? 네. 먹어보고 싶긴 한데 진짜 너무 비싸긴 하다. 저 가격에 저 크기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 가격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치킨 두 마리 시켜도 네, 떡을 칠 것 같은데 진짜. 치킨 두 마리에다가 콜라에다가 막 네, 저기 사이드까지 시켜도 3만원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싼 데 가면은 치킨 두 마리 가격이에요. 저 조그만한 게 엄청나다. 국밥 다섯 그릇 아니냐고요? 네 그죠. 다섯 그릇이 뭐야? 한 여섯 그릇 되지. 여러분들 31,000원이면 여러분들 빅맥 세트가 무려 여섯 개예요. 여러분들 빅맥 세트 무려 6개에요, 6개. 네. 6개 먹을 수 있어요. 세트로. 빅맥을 세트로 6개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 반짝반짝 거리고 난리 났다, 진짜로. 와.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놨어. 수지였어? 수지. 수지 지금 보니까 다크서클이 진하네. 여기서는 더 구워주시니까 기다리는 시간. 아 빅맥으로 케이크 만들어서 먹자고요? 빅맥 6개 사가지고 케이크 만들어서 먹을까? 빅맥 6개 사가지고 케이크 만들어서 먹을까? 아이고
수지들 많네.